위기 기한은 대졸 신인 양승철을 선발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데뷔 첫 선발 등판 기회를 잡은 양승철은 포수 한승택과 사인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아슬아슬한 장면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양승철은 3회 차전 고비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2사 만루 상황에서 유강남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첫 실점했습니다. 이어진 2사 만루 상황 때에는 김민성에게 홈런을 내주면서 3회에만 6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양승철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이준영은 보크로 추가 실점하는 등 기아는 4회까지 8실점하면서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아는 초반 대량 실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큰 점수 차로져 7연패의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선 그라운드에 출연한 고양이 때문에 경기가 한동안 중단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타격 선두인 두산의 외국인 타자 페르난데스가 키움 선발 안우진을 상대로 시즌 5호 홈런을 터뜨립니다. 유일한 4할 타자인 페르난데스는 오늘도 안타 4개를 몰아치면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한편 SK와 삼성의 대구 경기, 롯데와 한화의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